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페넌트레이스 최종전 경기. 1번 타자 박민우, 2번 서우철, 3번 데이비슨, 4번 권희동, 5번 김유집. 9.55의 평균 자책점, 9경기 가운데 선발로는 4경기에 나왔고, 1번 타자 멜로 하스 주니어, 2번 김민혁, 3번 문상철, 4번 황재균, 5번 강백호. 이번 시즌 3.88의 평균 자책점, 28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고. 이제 경기 1회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볼. 초구부터 나오고 있는 박민우 왼쪽에 떴고 좌익수 김민혁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쿠에바스 상대 이번 시즌 6타수 무안타. 변화구의 헛스윙. 태그하면서 이번 승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변화구로 갑니다. 스윙 스트로크아웃. 정확하는데 초점을 맞춰 타격을 하면 훨씬 더 정확도도 좋아지고 홀넷을 네. 나갈 때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렇죠. 4구. 오. 자, 두 타자 연속 홀넷. 지금은 좀 점검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투투. 이번에 좌중간에 정타. 좌중간 탑장. 탑장 맞고 나옵니다. 득점권 주자 1루 주자 나란히 홈으로 타자 주자 2루 안착 싹쓸이 2타점 적시의 1루타 KT에 끝내주는 패정됩니다. 스코어 2대0. 이번에는 정타가 되니까 좌중간을 가르는 볼넷을 내줄 바에는 안타를 맞으라 것까지 그렇죠. 예, 얘기할 정도니까요. 3루를 파고듭니다. 패정대 유격수 못 갔어요. 예, 3루 주자를 눈으로 훑은 뒤에 결국은 리듬을 가져가면서 이번에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충분히 좌익수. 들어올 수 있는 비거리를 만들어낸 조대현 타자예요. 해정대 태극 스타트. 그리고 홈으로 연결.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조대현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이제 3대0으로 앞서가는 KT 위즈. 스코어는 3대0. 이제 NC 다이노스의 3회 초 왼쪽 좌중간입니다. 단장 앞에 떨어집니다. 한석현. 한석현의 첫 타석 2루타. 사실 오늘 스타팅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볼넷입니다. 자, 이번 이닝부터 갑자기 4타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초구부터 공략 정확하게 잡아냈고 앞선 주자를 1루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1, 3루. 네, 원볼 네. 상황이니까요. 예. 예, 볼이 옆으로 흐릅니다. 1루 주자 김주원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풀 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좋아. 박민우 선수답지 않은데요. 2구.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뒤로 로하스. 뜬 공을 처리하는 멜로하스 주니어. 3루는 2루와 3루였습니다.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는 윌리엄 쿠에바스입니다. 지금까지 스코어는 3대0.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는 쿠에바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담장을 직격합니다. 한석현. 한석현 2루 도전.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2루 아웃. 타구와 관계없는 곳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아, 이 정도면 지금은 타자 주자가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를 향할 때 1루수와 접촉이 있어가 업스트럭션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업스트럭션 주루방해로 선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깎여 맞았습니다. 또다시 진루타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높게 뜬 공을 처리하는군요. 왼쪽으로 갑니다. 좌중간에 먹힌 타구 떨어집니다. 김주원의 안타. 완전히 예. 2구. 그런데 끌어당깁니다. 백핸드로 잡고 글럼체 토스. 2루 세이프. 1루 아웃.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오늘 경기 첫 득점에 NC 다이노스 한번 요청해 봐야 되겠네요. 예. 더블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참 멋진 그거였습니다. 네. 발이 먼저 터치가 되네요. 예. 2루 세이프. 스코어는 3대1 2점 차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노아 선수입니다. 빠른 볼 센터 쪽 높게 멀리 담장 결국 로하스의 홈런. 시즌 31번째 홈런이 터집니다. 한 점을 내준 뒤에 다시 한 점을 더하는
수원 KT 위즈. 이제 스코어 4-1. 멜 로하스 주니어. 오른쪽에 파울이었고 이번에도 힘있게 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워닝 트랙 탑장 탑장 맞고 나옵니다. 데이비슨 2루 지나 3루까지 갑니다. 데이비슨 3루타 떨어졌을 텐데. 그렇죠. 툭 밀어봅니다. 그 사이에 3루수자 대쉬 홈으로 들어오면서 1실점과 아웃카운트 한 개를 맞바꾸는 KT. 한 점을 더하고 있는 NC 다이노스 이제는 4-2입니다. 6.17의 평균 자책점 33경기. 그런 다음에 임상현 선수가 나왔는데 이번엔 깨끗하게 외야로 뽑아냅니다. 황재균의 안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먹힌 타구 왼쪽에 뜹니다. 유격수 김주원이 처리할 듯 잡아냅니다. 원아웃.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몸쪽 깊었습니다. 네, 볼넷 줄로 하는 김상숙.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볼 되잖아요. 볼입니다. 두 타자 연속 볼넷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배스를 돌립니다. 페어볼! 앞선 주자 차곡차곡 홈플레이트 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주자 홈으로 2타점 적시 1루타 심우준. 판독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떨어지기는 파울 라인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페어를 선언을 했어요.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입니다. 이 타구가 페어가 됐다 온다면 오늘 경기도 네. 8번 타자 심우준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초말로 슬라이더인데 예, 거의 자, 밀어내기 볼넷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네. 결국 장성우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한 점을 더하는 KT 위즈. 이제는 스코어 5-2. 주도권은 이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우중간 탄장 오늘 경기에 반점을 찍습니다. 대단한 타격 기술입니다. 이제 점수는 9-2. 수원 KT 위즈. 마운드는 이상동. 크고 많이 움직이는. 네. 왼쪽으로 3루 스킬을 넘깁니다. 권희도. 뭐 힘들이지 않고 제자리 턴을 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대주자 최정원. 김희집 힘있게 휘둘렀습니다. 좌중간에 떨궜고 대주자 최정원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희집의 안타. 빠르게 2루를 지나 3루까지 파고들던 최정원. 이번에 왼쪽 좌익수 볼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루 주자 태겁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정원의 득점. 한 점을 더하고 있는 NC 다이노스 점수는 9-3. 이제 NC 다이노스의 마운드는 소희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깨끗하게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장성우의 안타. 그리고 2루까지 도전합니다. 2루 도전. 장성우의 2루타. 끌어당겼습니다. 2루 잡고 반바퀴를 돌아서 처리합니다. 장성우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원아웃 3루. 3구. 3루 주자 대쉬 그리고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한 점을 더하는 KT 위즈. 이제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 10-3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소형준 선수가 오늘부로 돌아왔습니다. 491일 동안 멈춰있던 소형준의 시계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큰 이상이 없으면 점점 투구 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죠. 네. 2구째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안중열의 타구 담장. 담장을 넘어갑니다. 안중열의 솔로 홈런. 안중열 오른쪽 담장을 넘기면서 한 점을 더하고 있고 자신의 시즌 마수거리 홈런. 이제는 10-4.
NC 다이노스. 잘 밀어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예. 오, 나오다 맞았어요? 김한별. 오, 예, 강하게 못 던지는 건데. 예. 끌어당깁니다. 경찰 코스 2루. 1루. 4-6-3으로 더블 플레이. 투아웃. 제하려는 선수들이 여기 투구를 하다가 조금만 뭐가 이상이 있으면 딱 움츠러들어 버리거든요. 네, 타구는 먹혔고 유격수.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웰컴 백! 대형준, 소형준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0-4. 수원 KT 위즈가 NC 다이노스와의 페넌트레스 맞대결 최종전 경기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했습니다.